아마 흑마술은 대형이 잘 안 깎아서. 본사에 진출하면 몇 명이에요? 원래는 총 7명을 저희가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요. 심사위원분들께서 5조에서 한 분을 안 뽑고 그다음 7조까지 모든 심사가 다 끝난 후에 폐차! 그렇죠. 그러니까 폐차 맞죠? 폐차 맞죠? 몇 분 너무 안타까우신 분들 세 분을 선임된 의견으로 세 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세 분을 구제해줄 수 없겠냐 아홉 분 근데 사실은 그 세 분의 놀랍게도 김태훈 씨 또 부활? 부활? 예,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아닌가? 이름 잘 졌어요, 부활 진짜. 앉아. 올해요? 이건 대회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안 올라가는 거야. 이거 미시 때 안 올라가랬어. 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세 분 중에 포함이 되셨는데, 저희가 근데 이게 또 룰도 룰이잖아요. 최초에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너무 이게 그래도 콘테스트인데, 권위라는 게 또 중요하니까 막 바꿀 순 없고. 최종 결승에 저희가 8강을 만들어 달라 8강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8강 3명을 더 붙이고 싶다 하시는 걸 저희가 2명으로 2명만 더 받겠다. 아니 지금 뭔 얘기야. 구제하고 싶으신 분이 3분이래요. 그러면 6분이 뽑혀있고 3분을 더 뽑으면 9분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콘테스트 하기 좀 애매해요. 나중에 토너먼트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애매해서 8강을 만들어 달라. 아, 그렇지. 2명만 구제를 더 받겠다. 아까 3명 중에 한 명이 떨어지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결국에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쉽고요. 똑같은 모습을 놓고 본다면은 더 발전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달려온 만큼만 본다면은 우엉라면을 빼고 가는 게 제 생각엔. 나는 그 경규랑 윤석이는 약간 예상을 했는데 경규이 붙은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쉬웠어요. 진짜 실제로 이경규 씨는 이 미션 처음에 말씀드린 이후로 열흘간 저한테 거의 하루에 10통 가까이 전화를 하셔서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그거 그렸는데 사진 한번 봐라 맛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정말? 엄청 귀찮게 하셨어요. 아니, 워낙에 성실하시지만 또 이 사업 쪽이 연관되면 정말 열심히 하죠. 정말 열심히 하죠. 아니 이게 무슨 사업이야? 일단 라면 사업은 스케일이 닭보단 크지. 아까 대기실에서 할매 꼬꼬로 해달라면 안 되냐고. 할매 꼬꼬로 해달라고. 계속 자취를 생각하려고.